결성합니다. 결혼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. 어렵사리 결혼을 결심한 신혼부부들의 이야기입니다. 오지도 않은 2,300명의 식대를 신혼부부가 지불해야 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답례품을 강매당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. 새로운 시작점에서 행복해야 할 시간인데 시작부터 기분을 망치고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. 보건당국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행정명령의 합리적 개선과 결혼식 하객들에 대한 백신 인센티브 적용 등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촉구합니다. 가계부채 관리가 금융권의 주요 대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전셋값이 오르면 현재의 가진 돈에 맞춰 이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수요 증가로 전셋값이 인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. 이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배제하는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. 성비위로 촉발된 공군 이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군검찰이 초동 부실수사를 초래했던 혐의자 전원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. 넷플릭스 드라마 DP에 잘 나온 것처럼 군은 제 식구를 감싸고 사건을 은폐하는 방향으로 수사해오던 관행을 벗지 않았습니다. 피눈물 나는 유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. 예방조치는 물론 성비위 등에 따른 연금 박탈 등 강력한 처벌수단도 더 강구하겠습니다. 이 중사님의 명복을 빕니다. 네.